자, 아무튼 이 마을에서 돌아다니면서 역시나 정보 또는 추가 아이템 그런 거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 NPC들은 약간 지우처럼 생겼어. 네, 담청, 당첨, 담청 헷갈리네요. 한 잔 꺾읍시다. 자, 어쨌든 여기는 별 이벤트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뭐 등대 가도 될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이 밑에 배를 탈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배가 타지는지 한번 확인을. 어서오세요, 퀘스트선 아쿠아호에 잘 오셨습니다. 라곤 했지만 엔진 정비 관계로 꽤 시간이 걸리니까 아직 출항할 예정을 잡을 수가 없단다 라고 하네요. 이건 아마 제가 보기엔 나중에 다른 대륙으로 넘어갈 때, 예, 그럴 때 쓸 것 같아요 저건. 어? 여기 뭐야? 여기가 등대인가? 어, 여기가 등대인가 보다. 자, 등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등대! 이제 등에다 파스를 붙일 때 야, 등대! 하는, 예, 그게 바로 등대죠. 오래전부터 포켓몬이 밤바다를 비추고 있었어. 그것을 길에서 만든 것이 이 등대래. 어? 트레이너가 아니었네? 이 등대는 수행 장소이기도 해. 트레이너가 가득 있어서 간단히 올라갈 수 없어 라고 하는데, 자, 엘리베이터가 있어 보이는데 일단 그냥 하나씩 가겠습니다. 어차피 레벨 노가다도 해야 되고 하니까. 어, 등대 가보고. 네, 등대. 어라, 너는 여기는 놀이터가 아니란다. 이 사람 뭐지? 자, 신사 카넬이 승부를 걸어왔다. 야부엉을 내보냈다. 와, 와, 멋있다 멋있다. 멋있지만 갖고 싶진 않아. 야부엉? 오, 야부엉 진화하면 이제 시부엉인가요? 자, 멋있으니까 태워요. 예. 귀여워도 태우고 멋있어도. 아, 리플렉터 썼네. 자, 물리 공격이 강해졌다면은 그냥 불공격. 히사시 부엉. 자, 부엉이를 소란 피기 공격. 와, 신기한 공격 많이 하네. 오, 아프다 이거 생각보다. 너부엉. 아, 아쉽네요. 시부엉이 아니라서 아쉽네. 눈썹에 새를 또 날고 있네. 탕수육 부엉. 저도 그거 생각했는데. 자, 가디가 24레벨이 되었습니다. 진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올라가고 있고요. 이겼다. 오, 진심이로군. 와, 4,400원. 이건 왜 이렇게 돈이 많지 이 아저씨? 우리가 친한 사이란 징표로 전화번호. 오, 잠깐만, 이건 하자. 지금까지 4,400원은 진짜 난생 처음인데, 심지어 2,000 이상도 없는데 이 아저씨는 전화번호를 등록을 하겠습니다. 너무 부자라서 이 아저씨가 싸우자고 하면 와가지고 돈을 벌어야겠다. 4,400원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진짜. 자, 이 사람이 이제 천원, 아니 천원이래, 그 선원이기 때문에 전기 포켓몬 그런 애들로 싸우는 게 좋을 텐데, 일단 그냥 건강. 야, 건강한 사람이죠. 선원 건강. 자, 발챙이 정도는 그래도 가디가 잡을 수 있다. 자, 발챙이는 그냥 가디로 상대하겠습니다. 물엇! 가디 물엇! 딴딴딴따라다란 물엇! 역시 발챙이 정도는 잡네요. 그래도 발챙이는 무슨 올챙이 같아. 수륙챙이를 내보내려 하고 있다. 교체는 보성송으로 하겠습니다. 이 발챙이, 강챙이, 수륙챙이는 올챙이를 베이스로 만든 거 맞죠? 아이고, 잘못 썼다. 아이고, 잘못 썼어 스킬. 자, 충전을 썼다. 충전을 쓸 게 아니었는데 잘못 눌렀네요. 자, 여기서 특방이 올라갔고 전기쇼크. 아, 나의 뺨을. 아이고, 기분 나빠. 굉장히 기분 나쁜 스킬. 그리고 정전기. 저렇게 연타 스킬은 이런 특성 있는 애들한테는 손해인 것 같아. 아, 몇 대 때리는 거야 지금. 자, 이렇게 전기 쇼크로 한 방에 그냥 보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륙챙이는 보송송한테 걸리면은 상대가 안 되죠. 자, 건강과의 승부에서 이겼다. 상금으로 640원. 이게 보통이죠. 너 잘하는구나. 오랜만에 졌다. 그렇지, 전화번호 가르쳐줄게.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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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하지마. 아무래도 약해 빠진 녀석이었나 보구나 라고 하는데, 여기 이 게임은 왜 이렇게 지네들이 참 말이 많을까 항상. 자, 너 나랑 싸우자. 너 뭐야, 문병이야 조롱이야?
초롱이랑 돌아가죠. 뭔 소리야? 등대에 있으면서 무슨 병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새 조련사 국한이 승부를 걸어왔다. 국한은 구구를 내보냈다. 가디의 위협 때문에 상대 국의 공격이 떨어졌다. 자, 화염 자동차. 그러게, 여기가 무슨 병실에 온 것도 아니고. 얜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구구? 이런 애들은 보통 이제 구구 한 네 마리 있고 마지막에 피존 나오는 그런 타입의 트레이너인 것 같습니다. 전광석화. 화염 자동차. 자기 관장님 졌다고 삐진 듯? 아직 관장 안 잡았는데? 아, 새! 아, 비상! 비상! 구글 내보냈다!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되지. 후테라 95렙짜리. 그거는 좀. 어, 뭐야, 버텼어요, 이제? 어, 우와! 우와, 우와! 강제로 날려버렸네. 자, 라플라스를 처음으로 배틀에. 아, 처음은 아니네요. 어쨌든 데리고 나왔는데. 자, 10만 볼트 연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모습일지. 자, 10만 볼트! 야, 연출이 확실히 화려해졌다. 좋다. 어, 급소 거기다. 좋습니다. 역시 10만 볼트로 급소를 맞으면 진짜 죽을 거예요, 아마. 99. 뭐야. 설마 마지막까지 99를 계속 쓰나요? 보송송. 99는 99렙이죠? 예, 그죠. 만렙이죠, 만렙. 자, 한 마리가 남아있긴 하네요. 그래서 다음 거 피존 기대합니다. 피존. 라플라스가 전기 쓰네요. 예,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얼음도 쓰고 물도 쓰고 전기도 쓰고 그 다음 뭐 에스퍼도 쓰고. 예, 그냥 모든 걸 다 합니다. 자, 마지막까지도 구구네요 그냥. 네, 왜 쓰는지 모르겠지만 써짐. 맞아요. 막 사이코키네시스도 가능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진짜. 자, 175의 경험치를 얻었고 승부에서 이겼다. 좋습니다. 문병하러 온 거군 라고 480원을 손에 넣었어요. 왜 문병을 왔다고 말하는 거지? 어, 여기서 신사 있어 보이는데 이 사람도 돈이 많아 보이는데 여기 트레이너 진짜 많다. 한 5명 싸우고 돌아가서 채워야겠는데 이건. 나는 세계를 여행하며 포켓몬을 단련하고 있지. 잠시 승부해줘야겠어 라고 하네요. 신사 조지가 승부를 걸어왔다. 조지. 조지죠, 조지. 모든 걸 조져보. 아, 아니. 조지. 예. 가디의 위협 때문에 상대 가디의 공격이 떨어졌다. 이러면 서로 들어가나? 그러네. 자, 서로 공격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자, 물어서 죽이겠습니다, 저는. 역시 개싸움은 이제, 예, 물어서 싸우는 거죠. 불꽃 세례. 아, 세례 받았다. 나의 세례명은 가디야. 이지우렌. 이지우렌 인생 조우지. 아예 조우지. 아무 문제 없는, 예, 평범한 이름 되겠습니다. 조우지. 어, 풀이 죽었다. 좋습니다. 역시 물기는 이거죠. 풀 죽이기. 자, 가디를 쓰러뜨렸고 351의 경험치. 그리고 가디를 내보내려 하고 있다. 자, 가디는 이 지금 라플라스가 20레벨이거든요 그래서 얘한테도 경험치를 좀 나눠서 주기 위해서 라플라스로 하겠습니다. 라플라스 이 친구로 가디를 내보냈다. 이 친구로 물로 수장시켜버리겠습니다. 18레벨 가디가 나왔는데 일단 공격력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물의 파동 요걸로 수장시켜버리겠습니다. 야, 스킬 연출 멋있어. 이렇게 효과 굉장했다. 좋습니다. 351의 경험치. 승부에서 이겼다. 하, 아직 수행이 부족하군. 야, 이 신사들은 돈을 많이 주네. 와, 역시 배운 자들은 달라. 배운 자들은 이렇게 자기가 졌다는 걸 인정을 하고 큰 돈을 지급하는. 역시. 어, 뭐야. 어, 귤을 데리고 돌아갈 생각이래요. 누구한테도 방해받지 않겠어 라고 하는데 짧은 치마 레미가 승부를 걸어왔다. 마리를 내보냈다. 이 마릴 물이었나? 이거? 딱 봤을 땐 물인데? 어쨌든 배우신 분들은 다르죠. 지급하는 거 자체가. 역시 아저씨를 만나서 비밀 친구야. 아,
자, 우리 료님한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고마워요. 말이 상대할 만하다. 그 말 들으니까 또 생각나는 게 요즘 TV에서 하는 드라마들 같은 거 보면은 다 여성은 한 25 그쯤 되는데 남자는 막 40 뭐 30 후반 그런 나이 차이 최소 띠동갑 이상 예, 그런 커플들 드라마가 많더라고요 요즘은. 희한하게 이제는 기술머신 87 뽐내기를 발견했다. 뽐내기? 이거는 뭐 포켓몬이 세지나? 그 뭐야 나갈 수 있나? 아 나가주는구나. 길이 왜 없나? 어 뭐야 왜 떨어지지? 길이 왜 없나 했는데 어 아이템 야 이렇게도 되는구나. 이상한 사탕을 발견했다. 이런 모습 보니까 마치 그 이스에서 타보나갈 때 있잖아요 그거 같다. 어 아 해롱 유혹이구나 이거. 자 선원 있잖아요. 그래서 포켓몬 바꿉니다. 보송송으로 요렇게 합니다. 아무튼 제가 한참 20대 한 중반? 그쯤까지 드라마 잘 볼 때까지만 해도 그리 포켓몬이 걱정되나봐 약간도 웃지 않아. 아무튼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딱 나이가 맞거나 비슷하거나 그랬는데 요즘은 나이 차이가 엄청 크더라고. 가라 보송송! 크랩을 맛있게 구워버렸! 너 규리 그러게 왜 싸움 걸면서 저런 대사를 우울하게. 이상한 놈이네. 에 남규리씨가 좀 이쁘죠. 자 크랩을 내보냈다. 크랩 전기쇼크. 아무튼 이 마을 체육관 관장은 지금까지 나오던 관장들과는 다르게 되게 심성이 아름다운 네, 그런 포켓몬 트레이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한 포켓몬들을 보살핀다고 해요. 딴다란. 아 여기 규리가 더 이쁘다고? 어떻게 생겼길래 그러지? PPAD를 발견했다. 좋습니다.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 20살 때까지만 해도 남규리씨나 아니면은 뭐 간미연씨 그런 여리여리한 사람 좋아했었는데 저는 하늘이 가까워서 내 새 포켓몬 최상의 상태야. 새 타입이네요 이거. 새 타입은 지져버리면 금방 죽습니다. 깨비참. 이럴 때 라플라스를 레벨업 시켜야겠다. 자 전기쇼크 한번 주고 깨비참은 모델이 뭡니까? 저 무슨 새라고 봐야 돼 저걸? 피존 뭐 구구 그런 애들 알겠는데 깨비참은 모델이 뭐였을까? 어 깨비드릴존. 자 깨비드릴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죠. 그래도 라플라스. 네 외람된 말씀이지만 아 예 조정인씨 아 예 아 괜찮아 따로 노가다 하면 돼. 자 10만 볼트 어 째려보기. 아 무서워 날 째려보다니 눈 깔아야겠다. 학창시절 때 잘하던 눈 깔기. 자 10만 볼트로 지져버리고 한 방이 안 나오네요. 헐 그치만 마비가 걸렸으니까 아마 저를 때리지 못하겠죠. 자 아무거나 써줄겠죠. 이제 조금 남았으니까 물의 파동. 아 눈 깔기 세 손가락 아 좋은 능력이네요. 참 학교생활하기 편한 능력이네. 자 라플라스가 레벨이 21이 되었습니다. 예, 좀 저도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새로운 포켓몬들 때문에 레벨업을 시키느라 지금 센 애가 없어서. 아 물의 파동에 혼란이 있어요? 진짜? 좋은데? 딴딴딴 10만 볼트! 아하하 그리울 것까지야. 왜 그렇게 눈을 깔라 그럴까? 보면 뭐 어떻다고. 그게 다 이제 일진들이 부끄러워서 그러는 거지. 부끄러워서 쳐다보면 이제 부끄러우니까 수줍음이 많아서 일진들이 네, 그래서 눈을 깔라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진들한테 진심을 다해서 다가와서 바라봐주면은 다 전해지기 마련이죠. 이게 나갈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구나. 이런 데는 못 나가는구나. 네 비행이나 에스퍼 포켓몬 키우신 거 있나요? 비행 에스퍼 없네요. 예 네, 없습니다. 도깨비 참새. 아 도깨비 참새라는 게 있구나. 가라 보송송.
자, 여기서도 보송송한테 경험치 하나만 주고 나머지는 비 온다. 비. 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역시 비 오는 날엔 전기 쇼크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리는 게 최고죠. 근데 좀 남았네요. 실제로는 없어요. 가상의 모델 같은 거구나. 최변술 잡니다. 아직 잘 시간 아닌데 지금 11시 46분밖에 안 됐는데 자면은 자면 안 되거든요. 인생을 즐겨야지. 자, 포켓몬을 바로 바꿔서 라플라스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와! 자, 상대 약해져 있어. 기회다, 라플라스. 수륙층의 물대포. 그러고 보니까 남의 포켓몬의 몬스터를 한번 던져보는 것도 재미를 위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거는 뭐 그냥 횟수에 끼기 위해서 혹시나 위층에 좀 너무 트레이너가 많아가지고 기술을 다 쓸 수도 있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선언, 수종과의 싸움에서 이겼다. 최수종씨죠. 예. 우리들의 하이틴 스타 좀 못 가고. 잠깐만, 스탑. 여기서 잠깐만 보송송을 깨웁시다. 가방? 보송송이 지금 자고 있었죠? 가방 회복 포켓. 자는 거를 깨워야 되니까 잠 깨는 약이 여깄다. 그래, 아까 두 개밖에 없었는데 좀 많이 사길 잘했다. 자, 잠든 거 깨우고. 좋습니다. 낚싯대로 후려치면 일어날 텐데. 저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리님과 승부하고 싶었지만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다. 대신 상대해주지 않겠어? 아무튼 저는 이제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선언, 설정! 이 사람 이제 설정으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선언이 아닌데, 네, 선언 코스프레라고. 네, 선언의 설정으로. 근데 선언인데 알통몸을 꺼냈네? 이건 무슨 마비. 5분만 더 자고 싶어요. 네, 저도 오늘 좀 많이 졸리기 때문에. 저도 그러네요. 저도 설정을 사전 찾아본 다른 뜻이. 설정의 다른 뜻? 뭐가 있을까요? 비충전. 의욕이 넘치고 있다. 그치만 다음 방으로 사망. 하트골드에서 전용한테 불꽃펀치 배우는 거 비추인 거네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전용됐을 때 절대 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특이하네. 알통몬이랑 막 그런 애들을 꺼내네. 당연히 이제 물 포켓몬을 쓸 줄 알았는데. 자, 그냥 경기 쇼크로 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12시까지 11분 남아있는데요. 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 따봉 버튼, 그리고 모바일 분들은 화면 터치하시고 우측 상단에 따봉 버튼,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또는 즐겨찾기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즐겨찾기도 감사하겠습니다. 땡큐. 이거 바꿀걸. 라플라스 줄걸. 자, 여기서 역시나 전기 쇼크로 그냥 죽일게요. 보송송의 전기 쇼크! 효과 굉장했다! 수륙체인은 쓰러졌다. 좋습니다. 504의 경험치. 설정과의 승부에서 이겼다. 576원, 576. 자, 이 아이템은 실버 스프레이. 이거는 벌레 퇴치 스프레이보다 조금 높은, 네, 그런 아이템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드디어 다 올라왔네요. 나가질 못하네. 저 어떻게 먹는 거지? 빛나리. 대머리라는 거죠? 파파룻. 숨 쉬는 것도 힘들어 보인다. 이 녀석은 언제나 바다를 비춰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힘이 빠져서 간신히 숨을 쉬고, 바다의 저편 진청에는 대단한 약국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빛나리 곁을 떠날 순 없고. 저 부탁이에요. 나 대신에 약을 받아다 주지 않을래요? 여기 입구는 열어놓을 테니까. 야, 등대를 또 이제 포켓몬으로 가동시키는구나, 여기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썼어도 여기가 닫혀있어서 원래 안 됐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자, 어쨌든 부탁이에요. 나 대신에 약을 받아다 줄 거죠? 라고 진청이라고 하는 바다 건너 마을에 가서 약을 받아달라 라고 하는 퀘스트를 받았습니다. 일단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청 마을. 뭔가 되게 질척될 것 같은. 헤어질 때 굉장히 질척될 것 같은 그런. 이거는 그냥 1층에서 끝까지만 이동하는, 네, 특수한 엘리베이터였네요, 이거. 자, 어쨌든 진청마을에 한번 가봅시다. 어디서 가야 될까? 자, 담청 등대 왔고,
아, 저게 방금 그게. 여기서 이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 여기 뭐 있는 것 같은데? 어? 어디야 어디? 여긴가? 아니야 아니야. 이 근처에 뭔가 잡히고 있어 지금. 어디죠? 아니야 이거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 근처에 뭔가 느껴져. 저 바다에 뭐 있다 지금. 저 포켓볼 말고. 뭐야 나 누구한테 전화 오잖아. 잠깐만 뭐야. 뭐야 이거 어떻게 꺼? 자, 아 심양이. 여보세요, 나 심양이야. 안녕? 포켓몬 센터는 무료로 포켓몬을 회복시켜주니까 정말 도움이 되지? 마을에 도착하면 곧장 포켓센을 찾게 되잖아. 그럼 이제는, 아이 뭐야 이거 지금 내가 중요한 세계의 대발견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쓸데없는 내용을 말해주려고 지금 방해를 하고 있어. 자, 아이템이 아마 이런데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매우 유익한 정보라고요? 뭔가 기운이 느껴지는데. 어, 여기다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여기. 만병통치제를 발견했다. 근데 별거 아니네요. 회복 포켓에 넣었다. 좋습니다. 있긴 있었네요. 그리고 여기 구석에도 있지 않을까? 없네. 자, 어쨌든 이 집에 뭔가 있어 보이니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장난치면 아빠는 바로 날 겁죠. 진청시티에 가다 보면 4개의 무인도가 있단다. 나쁜 아이는 벌로 그 섬에 데리고 가지. 야, 무슨 그 유배시키는 그런 섬인가봐. 나쁜 아이들이 가는 4개의 섬? 오. 언니한테 실 많이 받았어. 조금 나눠줄게. 어머? 실상자. 아, 자, 실상자가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밀탱크 퀘스트 있잖아요. 그걸 해야 받을 수 있는 건데 아깝네요. 이봐 너, 찾고 있는 포켓몬이 있는데 혹시 크랩을 가지고 있으면 내 찌리리공하고 교환하지 않겠니? 아, 잠깐만, 찌리리공? 찌리리공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 도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크랩을 하나 잡아야겠는데. 자, 좋은 낚싯대를 얻었으니까 한번 크랩을 이 근처에서 잡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낚시할 수 있는 데가 아마 요런 데서도 잡히지 않을까. 자, 크랩을 한번 잡아서. 결코 먹기 위해서 잡는 게 아니죠. 바꾸기 위해서. 저는 동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먹지 않습니다. 좋은 낚시대 이거를 등록하고. 여기 안 되나 보다. 낡은 낚싯대, 좋은 낚싯대 두 개 있는데 어디 뭐 낚시할 수 있는 데가 쓸만한 데가 없을라나? 어디 보자. 아, 동물 안 먹냐고요? 아니 뭐 그런 쪽이라고면 그런 쪽까지는 아니지만. 자, 아무튼 여기서 낚시를 한번 해볼게요. 아, 드래곤 레이더 말고 요걸로 낚싯대로. 자, 크랩을 한번 낚아보겠습니다. 어, 무언가 잡혔습니다. 아, 도망가버렸다. 다시. 자, 크랩. 어, 뭔가 잡혔습니다. 도망가버렸다. 아, 뭐지? 장소가 안 좋은가? 자, 아, 뭐야 잠깐 바꿔보자. 딴데 한 요쯤 여기서 한번. 이거 좋은 낚싯대예요. 아, 느낌표 때 뭐 눌러야 되나 보구나. 잡히지 않네. 아, 당기기까지 해야 돼요? 와, 진짜 시스템 발전 많이 했다. 당겨! 어떻게 당기고. 어떻게 당기는 거예요, 이거? 그냥 누르면 되나? 버튼! 아, 오케이. 아, 와, 레드때랑은 완전 다르네. 고맙습니다. 아, 잉어킹 따위가 나왔네요. 근데 20레벨 잉어킹이면 이거 잡으면 바로 진화하는 거 아니에요? 가라 보송송! 자, 잉어킹은 일단 도감이 없기 때문에 잡긴 잡겠습니다. 근데 보송송으로 싸우면은 아마 바로 숨질 것 같으니까 살짝씩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라플라스의 물속성으로 살짝씩. 아, 딱 1레벨은 올려야 되는구나. 그래도 알겠습니다. 그럼 갸라도스 잠깐만 도감을 위해서 잡아서 진화시켜도 되겠다. 자, 라플라스로 살살 살살. 잉어킹은 원체 약해가지고 세게 때리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살살 살살 살포시. 와, 이것도 많이 다네. 자,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가방.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이거 마비 건 다음에 던지겠습니다. 우리 가디오. 아, 가디가 아니잖아. 아, 잘못 불렀다. 자, 프레임 스킵. 프레임 스킵 조금 빨리. 자, 가디를 부를 게 아니었는데 잘못 불렀어요. 보송송. 20레벨이면 진화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을걸요? 그렇지 않죠? 자, 전기 자석파.
요걸 써야 잡을 확률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써주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비되었고. 아, 랩 총알일 때마다 진화가 계속 뜬다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볼! 그냥 일반 몬스터볼. 이거면 될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자, 몬스터볼 가라! 과연! 과연! 두 번! 세 번! 역시 이 잉어킹은 참 잉이어스럽습니다. 잡기가 굉장히 쉽죠? 비버튼을 취소하면 진화를 취소할 수 있다. 개 신기하다. 자, 잉어킹. 예, 쉬운 남자죠? 닉네임은 붙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거 토개피를 제가 안 쓰기로 결정했거든요. 아, 근데 크랩 잡고 와자. 크랩. 맞아, 크랩 잡으러 왔지 여기. 나 참 지금 잉어킹 따위를 잡으러 온 게 아닌데 생각해보니까 크랩을 잡아야죠? 잡히지 않네. 한심한 포켓몬. 자, 잡어! 오케이, 닦았다. 나왔네요. 자, 크랩 바로 나왔습니다. 이거 잡아서 가봅시다. 99렙까지 진화 안 시키면 진화시킬 수 있나요? 그러면 100렙은 없으니까 안 되지 않을까요? 자, 일단 보송송으로. 아이고, 자, 나 왜 버튼이, 아, 미치겠다. 자, 빨리 할게요. 미안합니다. 제가 이 닌텐도가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 미안해요. 그래도 바로 나왔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자, 싸운다. 전기 자석파 이거 날리고, 그 다음에 역시나 같은 물속성으로 조금씩만 빼겠습니다. 피를 살짝씩만. 라플라스. 아, 100렙 있어요? 아, 그래요? 100렙 돼요? 99까지 아니었어요? 카라 라플라스! 거품광선. 멋있네. 거품광선 효과 별로인 듯하다. 역시나 물로 살짝 살짝. 아, 100이 최대구나. 99가 아니구나 여긴. 자, 이 두 대를 때릴 수 있겠네요. 자, 두 대를 때리고. 아, 그러네. 거품광선 개거품이네 진짜. 그러네, 맞네. 자, 효과 별로인 듯하다. 좋습니다. 마비. 혼란 마비. 아, 좋네요. 다 걸렸어요, 다 걸렸어. 근데 자각하면 안 되는데? 아,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죠, 이럼. 아, 혼란이 또 하필 저런 데서 저렇게 돼버리네. 차라리 날 때리지, 그냥. 자, 다시 잡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자, 잡아! 크랩 나와라, 크랩! 아, 이건 뭐야? 별가사리? 별가사리 구워먹으면 맛있을까요? 나는 항상 애니 볼 때 궁금했는데 별가사리 먹으면 맛있을까? 자, 전기쇼크 한 방이면 되겠죠? 살짝 남았으면 좋겠다. 이것도 보감이 없긴 한데. 아, 역시 못 남네요. 아예, 저는 아예 동물 안 먹는 건 아니고 그냥 좋아할 뿐입니다. 좋아할 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서 강아지를 많이 키우면서 자라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 잉어킹 또 나왔죠. 안 잡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 보송송의 경험치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치로 산화되라. 아, 네, 업 감사합니다. 12시가 넘었네요. 자, 현재 시간 12시 넘어서 업 버튼이 리셋 초기화가 한번 됐기 때문에 새로 한 번씩 느낌표 안 떠도 당겨지는구나. 새로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땡큐. 자, 크랩 잉어킹. 이거 잉어킹은 50밖에 엄청 안 주던데 기술 횟수 낭비 같아. 뭐야, 도망칠 수 없대요? 이럴 수가. 됐다. 자, 잉어킹은 잡는 게 약간 시간 낭비 같아.